대군의 숫자가 좀 부족한 그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윤열 네. 선수도 감을 잡을 겁니다. 네.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윤열 네. 선수가. 자, 본진 쪽 확장기 쪽 방어 라인을 다시 갖춰야죠, 이윤열. 네, 보통의 경우에 저렇게 머린들하고 원탱크, 뭐 그리고 원벌처하고 해가지고 가면은 아주 눈부신 컨트롤 싸움이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솔직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네, 있거든요. 중간에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네. 왜 그 이동 통로로 이렇게 갔는지 좀 아쉬운데요. 물론 최단거리긴 합니다만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가죠. 자, 이것은 지상병력이 움직여서 방어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이러면서 동시에 확장 가져가야죠, 김성재 선수. 네, 드래곤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드래곤을 던져주면서 그냥 왔다 갔다 시위하는 거 아직까지는 병력 강민 선수도 예 그런 플레이 보여줬습니다만 리버로 별다른 타격을 못 줘도 시간 끌면서 확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컨트롤러 조금씩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네 조금 글쎄요 좀 의문스러운 것은 김성재 선수가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드래곤까지 그냥 계속 보내거든요 병력을 옵저버 함께. SCB가 일 못하게 하는 상당히 하고 있어요. 물론 서플라이 디포 둘 나란히 붙어있으면 그 사이로 스캐럽이 지나가기는 합니다만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SCB 한기 앞쪽에서 드래곤이 견제하면서 뒤쪽에서 지금 리버가 왔다 갔다 활약을 하고 있어요. 벙커는 드래곤 4대끼 정도가 쓰면 금방 파괴되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확실히 예 리버 플레이에 벙커 뚫리죠 지금. 네, 탱크 바짝 지금 이윤열 선수 입구 쪽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탱크 중기급 다 깨질 수 있어요. 다 잡았죠 탱크. 네, 리버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확실히 김성재 선수는 정말 리버 플레이에 대가 답습니다. 자 그리고 터렛까지 제거하면서 지금 잡툴 들어가고 있죠? 리버가 지금 시리즈 모드를 못해요. 네. 탱크가 그리고 지금 드래곤이 왔어요. 드래곤 탱크 드래곤이 왔습니다. 리버가 시리즈 모드를 원래 못하죠. 자 한번에 가져가면서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드래곤 여러 프로토스 선수들이 있습니다. 리버를 가장 잘 쓰는 프로토스예요. 네. 야 이거 이은열 선수 이거는 네 이거 뭐 멀티 한 게 무색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리버 12킬 리버를 쓸 때는 탱크와 시즈 모드를 해야 되거든요. 시즈 모드를 시즈 모드를 풀다 보니까 또 드래곤이 달려들고 네. 예 컨트롤이 좋아요. 아직까지 상황 해제된 거 아닙니다 이윤열. 야 그래도 예 피해를 한 번 16킬 너무 많이 휘둘리는데요. 드래곤 또 왔어 뒤쪽에. 드래곤 두 개씩 계속 보내고 있어요. 김성재 선수 이러면서 또 멀티는 또 하고 있죠 김성재. 네. 김성재 안마나 가져가면서 자 리버는 체력은 빠질 대로 빠졌어. 아직 살아있습니다 리버. 아 리버 감사.